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약방이 감초 3, 패스 따라가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를 따라가는 텍스트는 심볼로그를 만들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펜 툴이나 도형 툴을 이용하여 하나의 패스를 만들 수 있으므로 도형 툴을 길게 클릭하여 원 툴을 선택하시고 작업창에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려보겠습니다. Type 툴을 길게 클릭하여 Path Type 툴을 선택합니다. 원의 테두리 위에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Path의 모양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정원을 따라, 즉 Path를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Pathfinder 팔레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 감초 4 이쪽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Pathfinder 팔레트는 서로 겹쳐진 도형을 합치거나 분리시켜 새로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쉐입 모드에 있는 기능들은 적용을 하고 나서 Expand 버튼을 클릭해야 완성된 오브젝트가 됩니다. 겹쳐둔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첫 번째에 있는 Add to Shape Area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 같지만 아직 선이나 앵커 기준점 등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Expand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Subtract from Shape Area를 클릭해 보면 뒤에 위치된 사각형에서 앞에 위치한 별의 면만 삭제가 됩니다. 세 번째, Intersect Shape Area는 겹친 면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시켜주고, 반대로 Exclude Overlapping Shape Area는 오브젝트가 겹쳐진 부분을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래 Pathfinder의 Divide는 서로 겹친 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이 Pathfinder 기능을 적용한 후에는 도형이 그룹화되어 각각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Object Ungroup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을 풀고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Trim은 서로 겹쳐 있는 곳에 숨겨진 부분을 삭제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비어 있는 곳을 알수 있죠? Merge는 Trim과 같이 숨겨진 부분이 삭제되지만 면의 색상이 같으면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합니다. 크롭은 가장 위에 위치한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을 남겨주며 아웃라인은 디바이드와 동일하게 오브젝트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지만 외곽선만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백은 가장 위에 위치한 오브젝트만 남기고 겹쳐진 모든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제 약방의 감초 5 얼라인 팔레트를 이용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라인 팔레트는 오브젝트를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 툴을 선택해서 작업창에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린 후 크기 조절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을 5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두 원을 선택하고 얼라인 팔레트에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선택하여 수평 방향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안쪽 원을 클릭하고 단축키 Shift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작은 원을 복사합니다. 큰 원과 왼쪽 원을 선택한 후 Horizontal Align Left를 클릭하여 왼쪽 정렬하고 다시 큰 원과 오른쪽 원을 선택하여 Horizontal Align Right를 클릭하여 오른쪽 정렬합니다. 모든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그룹을 선택합니다. 직선 툴을 클릭하고 단축키 Shift를 누르며 드래그하여 수평의 직선을 그려주신 후 조금 전에 그룹으로 만들었던 원과 함께 선택한 다음 얼라인 팔레트에서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수평 정렬합니다. Pathfinder 팔레트에서 Divide를 클릭하여 도형을 분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그룹 메뉴를 클릭하여 그룹을 풀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합쳐야 할 도형을 선택하여 Pathfinder 팔레트에서 Add to Shape Area를 선택하고 Expand 버튼을 클릭한 후 면을 파란색으로 채워줍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치고 빨간색으로 채웁니다. 다음, 감초 7번 트위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삼색 태극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위스트는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형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원형 툴로 단축키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고 직선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원 위에 직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고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앵글을 120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원과 선을 모두 선택하고 얼라인 팔레트에서 차례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선택하여 수직 방향 가운데 정렬과 수평 방향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모든 도형과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Pathfinder 팔레트의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원을 분리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합니다. 합칠 부분을 선택하고 Add to Shape Area를 선택하여 Expand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쳐줘서 원 안에 3개의 조각을 만듭니다. 이제 도형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필터, 디스토트, 트위스트 메뉴를 클릭하고 앵글을 280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을 채워주면 태극 문양이 완성되는데 색을 채울 시 계속 회색으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있죠? 이는 컬러 팔레트 옵션에서 그레이 스케일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GB 또는 CMYK로 선택하면 원하는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RGB 또는 CMYK로 선택한 후 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